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 때문에 구미 김천역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혁신도시죠. 노무현 정부 때 만든 혁신도시인데 정말 도시 하나가 형성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주변의 상가들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이제 오늘 와보니까 상가에 아마 분양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공실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업이란 것이 모든 게 그렇듯이 미래를 향해서 뭔가 불확실성을 감당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맞으면은 돈을 벌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미래에 대한 가설을 세운 것이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 돈을 잃는 것이죠. 아마 이분들은 공사를 하면서 아마 분양이 상당히 잘될 걸로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분양은 아마 겉으로 볼때 상당히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겠죠. 모든 종류의 사업은 투자와 연결되는 것이고, 투자는 결국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런 일종의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 상태고 전국이 일일생활권 하에 들어갔지만 사실 인위적으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인위적인 그런 인구 분산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일찍부터 가져왔습니다만은 실상 이렇게 분양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내년 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지만 주변 지역이 거의 이렇게 다 거의 준공이 된 상태인데 분양이 실질적으로 된 그런 가게들은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가설을 세우는 것이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어쩌면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설 검증을 참 잘해야 되죠. 가설을 세울 때 많은 정보를 동원하고 자신이 지나치게 과욕 같은 데 흔들리지 않도록 할때 가설 검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김천 구미역에 아주 이렇게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분양률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